2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03페이지 경공매입니다. 경공매도 거의 한 문제 출제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경공매는 민법이라든지 민사집행법 이런 것들, 등기법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용은 방대합니다. 법무사 시험에서는 아예 이 경매에 대해서만 40문제 나옵니다. 우리는 한 문제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요. 시간을 많이 할애할 수 없고 기출문제 위주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경매는 강제 경매가 있고요. 503페이지 양가로 1번에 강제 경매가 있고 504페이지 양가로 2번에 임의 경매가 있습니다. 강제 경매는 강제로 경매 넘기는 게 강제 경매고요. 임의 경매는 임의로 경매 넘기는 건데요.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어느 게더 채권 회수하기가 쉽습니까? 네, 임의 경매가 더 쉽죠. 임의 경매는 담보 물건이 있어야 되고요. 담보 물건. 강제 경매는 집행권은 있어야 됩니다. 집행권은. 집행권은 있어야 강제 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게 강제 경매는 임차권이고요. 그 다음에 임의 경매는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전세권 설정자가 전세금을 안 내주면 전세권자는 전세권이 가지고 있는 담보물권의 성질에 의해서 임의 경매 신청 가능합니다. 전세권, 저당권, 근저당권 다 임의 경매 가능하죠. 그런데 임차권의 경우 보증금을 안 돌려준다고 해서 곧바로 경매 넘길 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임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 경매를 신청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판결문 받는 사이에 재산을 다 빼돌려 버리면 사실상 채권 회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505페이지 그 권리분석이 시험에 잘 출제되는데요. 이 권리분석을 보면 소재주의가 있고요. 소재주의, 삭제주의, 말소주의 같은 말이고요. 인수주의가 있습니다. 자, 경매 넘어가면 무조건 삭제, 말소되는 게 다섯 개를 암기해야 됩니다. 근저당권, 저당권,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 그 다음에 가압류, 압류. 이 다섯 개는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입니다. 경매 넘어가면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런데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가 뭐가 있느냐면 유치권이 있습니다. 물론 이 유치권은 경매 신청 기입 등기 전에 유치권을 취득해야 됩니다. 점유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법정 지상권, 분묘 기지권. 이거는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인수된다 이 말은 위험하다. 즉 낙찰받을 사람은 이걸 떠안아야 된다. 즉 묘가 있는 오래된 묘가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임야 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다 하더라도 이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 없습니다.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고요. 위험한 게 수익률은 많이 나오겠죠. 만약에 유치권을 주장했는데 그 유치권을 가짜 유치권을 주장한 사람에게 그 유치권을 깨트릴 수 있다면 돈을 많이 벌수 있을 겁니다. 위험하니까 사람들이 가격이 계속 떨어지더라도 입찰을 하지 않거든요. 자, 근저당권, 저당권, 담보가등기, 압류, 가압류 이 다섯 개는 무조건 말소되는데 이 말소되는 권리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 뺀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환매등기, 가처분등기,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증가등기는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됩니다. 자, 그래서 최선순위의 전세권이나 임차권 이것은 인수되는 권리입니다. 이것은 인수되는 권리고요. 이 말소 기준권리보다 뒤에 있는 전세권이나 임차권은 말소됩니다. 그래서 요건 암기를 해야 되는데 무조건 말 인수되는 거 3개, 무조건 말소되는 게 5개가 있고요. 그 외의 권리는 말소 기준권리보다 선순위면 인수되고 말소 기준권리보다 후순위면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죠. 말소되기 때문에 이런 가압류, 압류되어 있어도 전혀 위험하지 않죠. 낙찰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순서에 따른 배당을 해주기 때문에 말소됩니다. 그러나 유치권이나 법정지상권, 분묘규지권은 우선 면제권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이건 물권이잖아요. 그래서 인수됩니다. 9회 때부터 경매가 우리 시험에 나왔는데 9회 때 바로 이 권리분석이 출제됐었습니다. 자, 506페이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3번 최저 매각 가격이 있는데요. 최저 매각 가격. 최저 매각 가격. 우리는 완전 자유 경쟁 매매가 아니라 제한 경쟁 매매입니다. 제한 경쟁 매매. 그래서 1억부터 시작한다, 2억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이 최저 매각 가격보다 높게 써낸 사람 중에서 최고 높게 써낸 1등을 뽑는 게 경매가 되겠습니다. 만약 최저 입찰 가격, 매각 가격 이하로 응찰하면 매각이 허가될 수 없고요. 유찰되면 통상 상당한 금액을 저감하는데 20%에서 또는 30% 저감을 하게 됩니다. 가격을 깎아줍니다. 유찰되면. 자, 동그라미 4번 매각 조건인데요. 동그라미 니언에 보면 특별 매각 조건에 주의해야 된다. 경매 매수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입니다. 최저 매각 가격의 10%가 원칙이고요. 다만 재매각 같은 경우는 20%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공고를 하니까 걱정은 없죠. 자, 그 다음에 507페이지 매각 방법은 3가지입니다. 3가지. 매각 방법 3가지다. 동그라미 2번에 보면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3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3가지 방식이 있다. 시험에 2가지 방식이 있다. X로 출제됐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호가 경매는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호가 경매도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입니다. 호가라는 것은 뭡니까? 호, 불을 호자, 가격 가짜, 입으로 가격을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1억, 1억 천, 1억 2천 이렇게 불러가는 게 호가 경매입니다. 양가로 3번 차순위 매수 신고입니다. 2등입니다. 2등. 동그라미 2번에 보면 차순위 매수 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 매수 신고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시험에 기출문제에 출제됐는데요. 최저 매각 가격이 2억인데 1등을 하려고 2억 5천만 원을 써냈습니다. 입찰가, 응찰가가 2억 5천이고요. 그러면 매수보증금은 옛날 같으면 자기가 써낸 금액의 10%를 매수보증금으로 냈는데 지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를 매수보증금으로 냅니다. 그러면 최저 매각 가격 10%가 2천만 원이기 때문에 2억 5천만 원 빼기 2천만 원을 하면 2억 3천만 원이 남았죠, 잔금은. 따라서 차순위 매수 신고 2등을 뽑는 이유는 1등이 보증금만 2천만 원 걸어놓고 나머지 잔금을 안 내면 재매각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 2등을 뽑아놓으면 2등한테 2억 3천만 원에 팔아도 이 1등이 낸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결국 1등에게 2억 5천에 판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차순이 매수신고, 차순이 2등이죠, 2등. 차순이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이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시험에 차순이 매수신고 출제됐습니다. 2등을 뽑는 이유는 만약 2등이 있으면 재매각을 하지 않고 차순이 매수신고인에게 매수 기회를 주고 경매 절차를 종결합니다. 자, 508페이지 경매 절차가 있는데요. 경매 절차. 이게 9회 때 1997년도에 한번 나오긴 했습니다. 25년 전에 경매 절차가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합니다. 그리고 경매 신청할 때 경매 비용을 예납 미리 내야 됩니다. 송달료 같은 걸. 그러면 법원에서 경매 준비를 합니다. 목적 부동산을 압류하고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고 채무자에게 송달하고 채권자에게 고지 알려줍니다. 그 다음에 법원이 경매 개시 결정을 하는데 공공기관에 채권 통지 최고를 합니다. 세금 받을 거 있으면 교부 청구하라고 최고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 현장 조사 명령을 집행관에게 합니다. 그리고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평가 명령을 하고요. 그 평가액을 참고해서 최저 매각 가격을 정합니다. 그리고 매각 물권장 명세서를 작성해서 지방법원에 입찰기일 일주일 전부터 열람합니다. 그리고 입찰 공고를 하는데 입찰 공고는 최초 입찰기일은 공고일로부터 14일 이후로 정합니다. 오늘 입찰 공고해가지고 내일 경매한다 해버리면 권리분석하고 현장 답사고 할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2주 정도 준비기간을 줍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경매 낙찰 받으려면 이걸 만약에 1억에 사가지고 얼마에 팔 수 있는가 이거 시세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그 다음에 물권자료 열람인데 민사과에 가면 입찰기일 일주일 전부터 빛이 열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현장조사를 하죠. 열람해보고 현장조사를 법에 현장조사하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현장에 가서 시세가 얼마 되는지 알아봐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경매실시, 매각기일 날 경매를 실시하는데 그 경매실시하는 날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합니다. 기일 입찰의 경우 최고가 매수신고인을 결정하고 하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있으면 차순위 매수신고를 받습니다. 보증금은 1할이라고 적어놨는데 최저 매각가격의 10%입니다. 그 다음에 최고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이면 추가 입찰을 실시하고 하고 그래도 동점자가 나오면 그때는 추첨을 합니다. 그런데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동점자가 나오면 처음부터 추첨을 합니다. 왜냐하면 차순위 매수신고는 별로 실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자, 매각기일 날 1등을 뽑으면 일주일 안에 매각 허부 결정 선고를 합니다.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 선고를 하고요. 만약 매각 허가 결정이 확정되고 나면 1개월 이내에 대금 납부 기한이 정해집니다. 대금 납부 기일이 아니라 기한입니다. 기한. 그 기한까지 대금을 납부하면 등기 없이도 소유권을 취득하고 대금 납부를 안 하면 재매각을 합니다. 재매각은 가격 깎아주지 않고요. 유찰되어서 새 매각할 때만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대금 납부하고 나면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을 하게 되는데 등기 없이도 소유권은 취득한다 했죠? 그러나 팔아먹으려면 등기를 해야 되니까 촉탁 등기를 하니까 등기소에 갈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인도, 명도를 받게 됩니다. 점유자가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하고 대금 납부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경과하면 인도명령은 못하고 명도 소송을 해야 됩니다. 인도명령은 판사에게 인도명령서를 교부해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인도소송 또는 명도소송을 하면 소송기간도 3개월 이상 걸리고 소송비도 300만 이상 들어갑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세입자들은
인도명령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거품 물고 드러누워서 이사비 달라고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 신청이 가능합니다. 물론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만 가능하고요. 자, 509페이지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공고입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바뀐 이유가 최선순위 전세권 임차권, 최선순위 전세권이라도 배당 요구하면 말소됩니다. 따라서 입찰에 참여할 때는 이 최선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공고는 경매 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배당 순서 시험에 두 번 출제되기는 했습니다. 배당 순서는 영순위가 경매 집행 비용 기억에 니은의 제3취득자가 지출한 필요비 유익비가 영순위 가장 먼저 배당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이 1순위인데 소액 보증금 중 일정액 즉 주택 최우선 면제 상가 최우선 면제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근로기준법에 의한 최종 3개월 임금 그 다음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종 3년간 퇴직금 재해보상금 이런 것들이 우선 면제되고요. 1순위로. 그 다음에 2순위가 국세, 지방세 중 당해세가 그 다음에 배당을 받습니다. 그리고 3순위가 이제 물권입니다. 근데 물권이 아닌데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조세권자, 조세채권자는 물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물권처럼 순서에 따라 배당을 받습니다.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 저당권보다 먼저면 임차권 먼저 배당해 줍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의 4순위가 이제 임금 채권입니다. 예, 물건 배당해주고 남는 돈이 있으면 임금, 월급부터 주고요. 그 다음에 5순위가 조세 채권입니다. 후순위 조세 채권. 그 다음에 6순위가 건강보험료, 사대보험료죠. 각종 공과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거 배당해주고요. 마지막 7순위가 일반 채권이 되겠습니다. 7번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등기하니까 등기소에 갈 필요 없고요. 양가로 8번 인도명령 명도소송은 대금 납부 후 6개월 이내에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점유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당한 근원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는 유치권자, 법정지상권자, 분묘규직권자와 다투려면 명도소송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10페이지 그 경매 용어정인데요. 차순위 매수신고 2등인데요. 차순위 매수신고는 최고가 매수신고인 신고한 금액에서 그 보증금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매각의 경우에는 지정된 매각길에 경매를 실시하였으나 매수인이 결정되지 않아 다시 새로운 길을 정하여 실시하는 경매를 세매각이라 합니다. 유찰돼서 세매각을 하는 때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그러나 재매각은 동그라미 3번 잔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실시하는 재매각의 경우에는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자, 511페이지 민사집행법 개정 내용입니다. 2002년도 개정 내용인데요. 1번 미등기 건물 무허가 건물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미등기 건물도 부동산의 방법으로 강제집행 가능하다. 요거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 2번 1기일 2회 입찰 오전에 한번 입찰하고 오후에 또 한번 할 수 있는데 1기일 2회 입찰은 두 번째 할 때에도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상 실시하는 곳이 없습니다. 옛날에 천안지원에서 하기는 했었는데요.
일길 2회 입찰, 하루에 두 번 하더라도 두 번 찰 때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 단점이 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간 입찰제가 도입됐다.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기를 정해서 매각하는 방법이 기간 입찰이다. 그 다음에 4번, 호가 경매 제도가 부활했다. 입으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 5번이 가장 중요하다.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다. 6번,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채무자 및 소유자 외의 사람이 한 항고가 기각된 때에는 항고인은 보증으로 제공한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현금화한 금액 가운데 항고한 날부터 항고 기각 결정이 확정된 날까지 매각 대금에 대한 대부분 규칙이 정한 이율에 의한 금액 대하여 돌려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 그렇습니다. 항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없다고요. 기각된 때에는. 보증금 돌려받을 수 없다. 그래서 요즘은 항고하는 사람이 없답니다. 사실상.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8번. 대금 지급 기한제입니다. 기일이 아니고 기한입니다. 8일까지 내라 하면 7일 날 돈 있으면 내도 됩니다. 옛날에는 기일이었기 때문에 미리 낼 수 없었습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가 옛날에는 매각 결정기일이었는데 지금은 첫 매각기일 이전의 날로 앞당겨졌다. 512페이지 인도명령 범위가 확대됐다. 인도명령의 범위가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인도명령할 수 있다. 공매는 거의 시험에 잘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514페이지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14 경매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1번 호가 경매, 기일 입찰, 기간 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다 했죠. 2번 강제 경매 신청을 기각하는 기각 또는 각하는 재판에 대해서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즉시 항고는 일주일 안에 해야 됩니다. 통상적인 항고는 2주 안에 하면 됩니다. 즉시 항고해야 됩니다. 3번 경매 개시 결정을 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경매 개시 신청이 있는 때에는 다른 강제 경매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뒤의 경매 신청을 각하하는 게 아니라 다시 경매 개시 결정을 하고 먼저 경매 개시 결정을 한 집행 절차에 따라 경매를 합니다. 5번 매각 허가 결정에 대하여 항고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증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공탁하게 된다. 항고 보증금은 매각 대금의 10분의 1, 매수 보증금은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이 되겠습니다. 경매가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요. 기출 문제 위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515페이지 매수 신청 대리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은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